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자,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뭐냐면, 제가 어떤 한 학생을 만나면서, 두 학생 중에 우선 한 학생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 중에 한 학생이,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 학생이 저한테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. 그날 수업이 상황극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상황극이 뭐냐면 압박 면접 그리고 간절함 요걸 가지고 상황극을 던졌어요. 뭐 거기 안에서 진행되는 거는 뭐 학생들이 그 상황을 가지고 짜보라고 제가 던졌습니다. 그 중에 한 학생은 몰입을 너무 잘했어요. 진짜 면접관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또한 학생은 집중을 잘 못하고, 막 이렇게 해서 못하고요, 저렇게 해서 못하고요, 막 계속 빼는 거예요. 그리고, 진행하는 동안에 그 학생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왜? 제가 살면서 그동안 무시를 단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, 여기서 난생 처음으로 무시를 당해봐서 더는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거는 연기이고,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자아들은 뭐라 그럴까? 사적인 거잖아요. 그거랑 요거랑 대입을 시킨다. 물론 말은 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잖아요. 쉽게 말해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저는 못해요.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. 제가 그런 말 했죠. 연기는 그렇게 쉬운, 어떻게 보면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. 근데 지금 학생이 하는 태도는 너무 말이 안 된다. 왜? 왜 사적인 걸 가지고 와서 지금 그걸 진행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왜, 감정이나 뭐 정서나 뭐 등등등을 무시를 하냐. 제가 이렇게 또 따져 물었죠. 그래도 못하겠대요. 왜 못하겠는지, 너무 열받아가지고, 100가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어요. 근데, 저는 살면서요, 이렇게 달아와본 적이 없다. 그런 말 해가지고, 더 당황했죠. 뭐지? 물론 이해를 하죠. 왜냐하면 뭐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라서. 뭐 그런데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나이가 있잖아요. 나이가 30살입니다. 아마 30살 맞을 거예요.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한다. 이거는 더 납득이 안 돼요. 나는 이렇게 울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 한 사람도 처음이고, 뭐, 나는 그동안 살면서 대부분 다 우쭈쭈 해줬다. 그래, 잘했어, 잘했어. 미안해. 뭐, 이런 식으로 살았대요. 더 당황했고. 아무튼 그 학생을 통해서 너무 당황해, 황당까지 연속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 했죠. 현장에 가면은 이것보다 두 배, 세배 정도 되게, 무시당하고, 또는 욕도 먹고, 그리고 욕보다 더 심하다. 알기 쉽게 말해줬어요. 그거는 뭐 선택은 뭐그 학생의 몫이긴 하지만, 그 다음날 수업 때 잠수를 타더라고요.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.
이 조금 뭐라 했다고 뭐라도 아니죠. 좀뭐 이런 뭐 싫은 소리죠. 싫은 소리 했다고 안 나온다. 잠수 탄다. 연락해도 안 받는다. 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자기 딴에는 뭐 저는 뭐 누구처럼 누구 배우처럼 이렇게 성장할 거고요.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우가 될 거예요. 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, 진짜. 그 말은. 제가 왜이 영상을 찍냐면 연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과 사를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뭐 연기뿐만 아니라 뭐 회사든 아니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든 또는 뭐 군대든 또는 뭐 조직에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무조건 뭔가 있어요. 근데 업무를 진행하는 중간에 동안이죠. 업무하는 동안에 뭔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, 뭐 개인적인 일 끌고 와가지고 그 조직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친구뿐만이 아니에요.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되고요. 여러분들도 공과 사는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요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시겠죠? 모든 배움에 있어서는 공과 사는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단, 수업에 관련된 뭐 질의응답, 뭐 질문, 뭐 궁금증, 뭐 그런 것들은 부딪힐 수가 있어요. 왜? 공적인 거니까. 근데 엉뚱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는 되게 여러분들도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다면은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다들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십시오. 그러면 나자! 나자! 나자!